원형 모티브를 만들어 볼게요. 레이스 같은 무늬 없이 그냥 동그란 모티브로 도일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사용 코바는 6호를 사용을 하고요. 첫 코부터 카운트를 해서 6호를 뜰게요. 2, 3, 4, 5, 6호. 그리고 첫 번째 거에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구멍에다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12개를 뜰게요. 3개. 이게 한개뜬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멍에 풍덩 찔러서 시접실하고 같이 감아가면서 뜹니다. 2개. 3개. 12개를 뜨고요. 저는 단단히 이제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빼서 여기 두 번째 코에 찔러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실로 뜰게요. 이번에는 여기 코에다 찌르지 않고 여기 코와 코 사이에 찔러서 네, 뜰게요. 이거를 두 개씩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뜰게요. 이 서클을 이제 또 키워야 되니까 두 개씩을 뜨면서 키울게요. 여기 시접실 다 감싸면서 뜹니다. 여기 매 코마다 이 모티브는 다른 뭐꽃 모양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멀티컬러로 뜨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실로 뜨면 예쁠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두 개씩 떠서 한 바퀴 돌아왔고요. 그리고 다음 색상으로 렌즈 계열로 한번 떠볼게요. 이번에도 찌르는 곳은 똑같아요. 여기 코와 코 사이, 코와 코 사이에 찔러서 뜰게요. 이번에는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사슬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옆에 코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시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이거의 반복이에요. 한길 하나, 사슬 하나. 색이 참 예쁘네요. 빨리 뜰게요. 반복이니까. 이 다음에는 컬러를 어떤 걸 넣어보는 게 좋을까요? 하고 사슬 하나까지 떠야 되죠.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거에 찔러서 네,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 뒤에 실은 계속 감싸면서 떴기 때문에 그냥 예, 잘라줘도 돼요. 얘는 좀 안으로 집어넣어서 자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을 또 떠볼게요. 예, 그리고 여기 사슬마다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뜨는 거예요. 사슬 3개 떠주고, 이게 한코뜬 거죠.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매 코마다 사이사이, 예.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뜹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대략 8cm 정도 네, 나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작을 것 같아서 이제 뭐이 사이즈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컸으면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좀 크게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사이에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해주세요. 사슬 3개 뜨고 한길긴뜨기를 2개를 뜰게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건너가서 한 분이 건너가서 3개를 뜰게요. 한길긴뜨기를 3개. 그러니까 2개, 3개. 그리고 두 개.
지금 여기가 이제 다두 코씩 떠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단에서도 두 코씩을 뜨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넓어지는 게 아니고 원이 커져야 되는데 그냥 똑바로 뜨는 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또다세 개씩을 늘리게 되면 우글거릴 거예요. 너무 많이 늘려서.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해서 두개 뜨고 세개 뜨고 예, 이렇게 해서 늘려 나갑니다. 2개 뜨고 3개 뜨고 지금 보시면 여기 짜투리 실이랑 제가 한꺼번에 같이 떴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떠지게 되면 같이 뜨고 얘는 그냥 잘라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끝에 시접실이 없어서. 저는 뜰때 일부러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 그럼 몇 센치가 되나 다시 재볼게요. 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고요. 인디핑크로 한 바퀴 돌렸더니 되게 예쁘네요. 이게 한 9.5cm, 예, 9.5cm 정도로 커졌습니다.